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똘똘한 집사들과 유집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철없는 기독교인이 두려움 없이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잠잠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은 광풍을 향해 마치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정신없이 소란을 피울 때 선생님이 이제 그만 하고 말하듯이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말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서 자주 듣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친숙한 내용이지만 일반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기독교인에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은 뭐라고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기독교인이 하는 이야기를 철이 덜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 정도로 취급합니다. 일반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과 일반인의 관심이 상당히 다르므로 이들 간에는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간에는 서로 이런 말들로 상대방을 쑥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일반인에게 이제 그만 방황하고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지요 라고 권면하면 일반인은 기독교인에게 동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 즉 성경 내용을 믿지 말고 이제 철좀 드시지요 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만일 이들이 탄 배에 엄청난 풍랑이 휘몰아치면 이들 모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면 기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느끼는 두려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료급에 빠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한 대로 잘 자랄 것인지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 중에는 결혼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이 마지막까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런 두려움은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인간이면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고, 통상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특이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진정한 두려움, 건전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이라고도 합니다. 면접시험 전에 느끼는 두려움은 해로운 두려움이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웅장하고 거대한 폭포를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감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우면 대부분 소극적이 되고 위축됩니다.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원시인들은 뱀, 사자, 용, 귀신 등을 두려워하여 이것들을 경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지배당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하면 권력에 지배당합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에 지배당합니다. 두려움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뱀보다는 사자가 더큰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영상으로 볼 때보다 직접 가서 볼때더큰 경외감을 느낍니다.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소멸시킵니다. 만 명의 관객이 있는 무대에서 두려워 떨었던 가수는 100명의 관객이 있는 무대는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큰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작은 두려움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두려움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이 원리는 작용합니다. 좋은 옷이 생기면 낡은 옷에는 더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급차가 생기면 값싼 차에는 더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예전에 자기가 왜 술, 담배를 좋아했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 삶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핵폭탄입니까? 전쟁입니까? 아니면 태풍입니까? 지진입니까? 입사 시험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 개인마다 느끼는 두려운 정도도 다르므로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핵폭탄이 무섭습니까? 그것을 만든 천재 과학자가 무섭습니까? 전쟁이 무섭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핵폭탄과 전쟁이 무섭다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핵폭탄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 해체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전쟁 또한 그것을 일으킨 사람이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 피조물은 그것을 만든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만든 존재는 만든 것을 폐기할 수 있으므로 그다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칼을 만든 대장장이는 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버립니다. 이처럼 만든 존재에게 만들어진 것은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학생들에게 두려움 대상이 될지 몰라도 그 수학 문제를 만든 선생님에게는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공포 영화는 관객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하지만 그것을 만든 감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도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학의 규정에 따르면 만들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최고의 두려운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즉, 만들어진 것은 만든 사람에게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므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최고의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피조된 어떤 것도 최고의 두려운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두려운 대상은 만든 존재, 창작자 중에 있어야 합니다. 만든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자연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창작자입니까? 우주가 창작자입니까?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이 점, 창작하는 자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여야 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창작자는 목적을 가지고 창작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을 창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연과 우주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고 주장하거나 가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도 자연과 우주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우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럼 도대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창작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은 딱한 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이 주장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고의 두려운 대상을 찾는 중이므로 이 주장에 대한 논란은 잠시 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창작자는 하나님이고 따라서 최고의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최고의 두려운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두려운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두려운 대상인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상 철없는 기독교인이 두려움 없이 산다 1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샬롬.